Tommy boy, you wanna dance? I dance? You put yourself at risk if you go on that stage. Can you hear? Thousands spring to their feet.저희 영화 스윙 키즈는 1950년대 한국의 거제 포로 수용소라는 곳에서 한국 50년대 한국이 전쟁 중이었는데 그곳에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라는 세상 속에서 춤으로써 행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저희 영화가 그러니까 춤이라는 즐거운 것도 있지만은 저희 영화는 한국 전쟁을 다루고 있었어요. 작게는 한국 전쟁이었고 크게는 전쟁 그 자체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마냥 가볍게 갈 수만은 없었지만 저희 영화를 보신 분들은 춤이 전쟁을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우선 거기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춤 영화를 처음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영화적으로 관객분들도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께서 보신 그 춤 장면들 모두 하나하나 한 컷 한 컷 다 그렸어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춤 장면을 찍을 때는 길게 찍어서 그 중에 좋은 컷들을 골라서 편집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춤과 음악이 주는 특정 부분의 페이소스를 더 즐기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스토리보드를 그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좀 힘들긴 했지만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념은 그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까? 즉, 인간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 아래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념이 종교가 되고 그 종교를 이용하여 사이비 종교처럼 이용하여 초극소수가 이익을 누리고 절대 다수가 불행해지는 그런 폐해를 났었거든요. 실제로 한국에서. 예. 그리고 그 전에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념이 사람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그 1950년대 한국에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제 포로 수용소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서 수많은 포로가 있었고, 그 포로들이 이념으로 갈려서 서로 죽고 죽였다. 이런 것이 실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저 이야기는 이제 그 뮤지컬 원작에서 베르너 비숍이라는 종군 사진 기자가 찍은 한 장의 사진. 그 포로들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있는 사진에서 저 이야기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은 실제 있었던 것이고 그 안에 인물들과 영화 안의 사건, 스토리는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죠. 로기수 형은 영화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등장하진 않지만 계속 전쟁 영웅이라고 무서운 존재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본 로기수의 형은 전쟁에 이용당한 순수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 아이 같은 순수한 사람이 전쟁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영웅으로 포장이 되고 끝내는 희생당하고 있죠. 예, 전쟁은 늘 그런 식입니다. 라는 것을 그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이번 작업을 통해서 이제 외국 분들이랑도 많이 작업을 해봐서 그게 나라가 틀려도 한편의 영화, 재밌는 영화로 좋은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국적은 별로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미국에 가건 이탈리아에 오건 어디에 가도 그 지역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영화를 찍어야 된다면은 아무 망설임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이번 피렌체 한국 영화제 프로그램을 아주 자세히는 못 봤는데 되게 너무 좋은 영화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눈에 보였던 게 김지훈 감독님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감독님이죠. 그 최신작인 인랑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윤종빈 감독의 공작. 이런 영화들이 전 다 보지 못해서 아직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게 국적을 넘어서 또 편히 관객들이 많이 즐기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 외에도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그 외에 많은
한국 영화들 다 즐길 수 충분히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